자체 개발 무인 관리 시스템으로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무인 문구 업체 문구야 놀자가 해외에 첫 진출했습니다. 국내에서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K문구의 저변을 넓혔다면 이번에 오픈한 베트남 다낭점에서는 소비자층을 확대해 한국 문화를 보다 가깝게 느낄 수 있는 여러 방안을 고려했다고 하는데요. 이혜라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한글이 써진 스티커를 고르고 머리띠를 써보기도 합니다. 익숙한 한글 물품이 들어선 이곳은 문구야 놀자가 이달 오픈한 베트남 다낭 매장입니다. 2년 전 무인문구 시스템으로 국내 시장에 등장해 현재 200개 이상의 점포를 보유한 문구야 놀자가 첫 해외 직영점을 열었습니다. 한국에서 문구 매장을 아이들이 편히 찾을 수 있는 감성 문화 공간으로 탈바꿈한 성공 사례를 발판 삼아 베트남에서도 우수한 한국의 문화와 물품을 소비자들에게 알리겠다는 목적입니다. 매장은 한국의 명동과 같은 메인 거리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총 5층 규모로 2층별로 다양하고 국내점과 차별화한 컨셉트가 눈길을 끕니다. 국내 매장은 초등학생들이 주로 찾을 수 있도록 구성했다면 다낭점은 베트남 20대 여성이 선호할 만한 물품으로 채운 것도 특징입니다. 일반 문구류뿐 아니라 액세서리, 생활 잡화, 오토바이 스티커 등 다양한 상품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매장 한켠에는 K-POP 굿즈들도 전시해 한국의 문화를 소비자들이 보다 자연스럽고 친숙하게 느낄 수 있는 방안을 고려했습니다. Em nghe nói là ở Đà Nẵng mới mở cửa hàng Hàn Quốc cho nên là em ghé để tham quan thử thì em thấy là cửa hàng của mình rất là đẹp ạ. Và chắc là sau này em sẽ ghé thường xuyên ạ. Mình cũng sẽ đến đây thường xuyên ạ. 특히 매장 고층은 파티룸과 라운지로 구성했습니다. SNS를 즐기는 20대 고객들에는 인증샷 성지로도 입소문나고 있습니다. 한국 문구야 놀자 같은 경우에는 어린 아이들을 위한 문화 공간을 제공을 해줬다라고 하면 이 베트남에서는 10대, 20대 여성들을 위한 문화 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저희는 K문구라고 보고 있는데요. 한국의 문구를 베트남에 많이 보여주고 베트남과 한국이 문화 교류가 될 수 있게 그 중심에서 저희 문구야 놀자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번 발도 두말 한국 기업의 당찬 도전이 기대됩니다. 베트남 다낭에서 이데일리 TV 이혜라입니다.